반복된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.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. 요즘 유행하는 영화 보고플 때 내게 말해요. 내겐 그대의 꿍하 여러분,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늘 뱉어 나탐구 있지 세 번째 모임 날입니다. 그래서 아침에 아주 든든하게 밥을 먹고, 왜냐면 힘을 내야 되니까요. 이제 나가보려고요. 좀 이따 봐요. 베타 모임 장소입니다. 베타 측에서 제가 바운스타 간식 요청드렸더니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, 오시는 분들께 드릴 제 포스터. 내면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편이라 일기나 기록 같은 걸 좀 하는 편이었는데, 늘 불안이나 우울이나 슬픔 이런 게 있을 때 기록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쓰는 글이나 이런 거는 조금 남들이 보기 민망하거나 좀 스스로도 다시 펴보고 싶지 않거나 이런 기록들이 많았는데, 이제 최근에 저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되면서 는 그런 슬픔이나 불안을 겪지 않으면서 기록을 안 쓰게 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시아미님과 나탐구 일지를 같이 하게 되면서 이제 올리셨던 글들을 많이 봤는데, 뭔가 결이 비슷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, 아 여기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거에서 또 얻을 수 있었던 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. 네. 다들 뭔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신 듯한. 저도 이 모임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, 정말 우리는 결이 다 그림 너무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세요. 요정 같은. 어디 가세요? 건강하기를 바랍니다.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
아, 초코 들어간 거? 어, 뭔가 초코도 있고 마카다미아 뭐 소주 이런 거 맛있지? 맛있죠? 굿다운. 지금 새벽 5시고 방금 일어나서 씻고 왔습니다. 스킨케어를 해볼까요? 원래 이렇게 5시 되면 여기 어두컴컴했는데 이제는 밝네요. 헤이네이처 몇 통째야 이거? 여름이라서 훨씬 필수인 것 같아요. 이거 크림이 진짜 속건조 잡아주니까. 요즘 엄청 건조하잖아요. 이번에도 너무 건조해서 힘들었단 말이에요. 제가 알러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알토피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. 그때 또 구사일생 시켜준 앰플 이거 어제 새 거 깠어. 이때 딱 정신 차려줘. 이제 일기를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무기력? 제 기준 꽤 오래 지속됐었거든요. 근데 원래 저는 그런 게 찾아오면 금방 회복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가니까 그런 경우는 전 그냥 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이제 글을 써보고 생각을 해보고 산책을 하면서 제가 도출한 원인은 별거 아니긴 했어요. 카메라를 켜는 크리에이터 직종이잖아요. 그러니까 맨날 제 얼굴을 보고 제 얼굴의 변화를 봐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잘 안 켜게 되더라고요. 그 이유가 제가 여기 살이 올라가지고 이중턱이나 변화들이 제 눈에 보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살찐 거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카메라를 안 켜게 되고 저는 콘텐츠를 만들고 촬영을 하고 거기에서부터 성취감의 행복을 얻는 사람인데 그게 자연스럽게 줄다 보니까 당연히 그 행복감이나 즐거움이 조금씩 사그라들게 되고 무기력이 조금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를 알고 나니까 야, 내가 아토피 치료하는 모습, 아토피가 얼굴에 뒤덮은 모습까지 다 보여줬는데 못 보여줄 모습이 뭐가 있어. 이제 이쁜 모습은 보여줘야겠다, 좋은 모습은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던져버리자라고 생각을 한 4일 전에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다 괜찮아졌고 그래서 뭐 식공이들이라면 내 어떤 모습이든 좋아해 주실 거고 식공이들한테 숨길 게 뭐가 있나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나탕구일지 모임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식공이가 여쭤보시더라고요. 늘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루를 잘 보내시는 것 같은데 힘든 순간이나 울고 싶은 순간이 있냐. 당연히 저도 힘든 순간도 있고 우는 순간도 있죠. 근데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
저는 제가 언제 행복한지 알고,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나쁜지 알고,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지 기분이 나아질지를 아니까, 그거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다 보면 금방 빠져나와 있더라고요, 제가. 그 우울감 속에서. 이래서 내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하구나. 나를 보살펴주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고, 그냥 이런 순간을 타파하기 위해서 오늘 또 새로운 걸 등록을 했거든요. 예! 제 런닝도 시작해가지고 어제 했고요. 지금 생리차라서 조금 살살해야 될 것 같아서 몸의 상태에 맞춰서 잘 하고 있습니다. 아주 굿! 그래서 새롭게 의지를 얻어서 박차를 가고 있다. 어떻게 사람이 매일매일 의지가 불타오르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까? 이게 인생이죠. 네네네. 이제 좀 따뜻한 물을 마시고 산책을 나가볼까요? 여러분, 지금 촬영 하나 하고 왔고요. 저는 일주일 동안 과채식에 돌입했습니다. 요즘 사과를 되게 자주 먹어요. 당연히 삼차비도. 촬영하느라 준비까지 다 했어. 도시락. 회사. 와. 인정이가 알려준 레시피 할 거예요. 세웠어. 와. 대충 가야 돼? 호박심사비 챙겨갈 거예요. 간식으로 샴푸 크래커. 저 이제 다 준비하고 일 좀 하다가 다 나갑니다. 오늘 룩 마음에 들어요. 가방도 메고 도시락 싸서 가봅시다. 오늘의 두 번째 가채식, 콩물에 호박 땅콩버터.